네, 옆방으로 왔습니다. 저기 뭐 이렇게 지난 방에서의 흔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아날로그 미팅의 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옆방으로 옮겼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포토리지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까 포토리지스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. 이 포토리지스트의 역할을 끝내는 장비를 집어넣게 됩니다.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이 포토리지스트를 벗긴다라고 해서 PR 스트립 장비 예, 집어넣게 됩니다. 이 PR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국내 대표적인 업체가 있는데, 이제 PSK라는 업체가 있고요. 뭐 다른 장비 업체들도 다 만듭니다. 이 PSK 장비를 넣고, 이제 장비를 가동을 시키면, 역할을 끝낸 요, PR 부분이 요렇게 사라지게 됩니다. 저희가 역까지 하시게 되면, 보시다시피, 금 돌판에다가 PR을 발라서 마치 곡괭이로 밭을 갈듯이 이렇게 다 밭고랑을 파놨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까지 그렸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소재를 이제 또 채워넣어야 돼요.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기가 좀 통해야 되니까 금속 소재를 한번 채워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틈이 밭고랑이 이 틈은 제가 넓게 그렸지만 아주 미세한 틈이에요. 우리가 몇 나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나노 단위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좀 과장된 표현으로 여기가 이제 5나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5나노.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. 양해해 주시고요. 5나노짜리 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엄지손가락 한번 펴보시겠어요? 1, 2, 3, 4, 5초 동안 자란 손톱의 길이가 5나노예요. 그 정도로 아주 미세한 틈에다가 물질을 채워넣어야 됩니다. PR 스트립이 끝났으면 옆방으로 옮겨서 이 5나노짜리 틈에다가 채워넣는데 이 장비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물질을 채워넣는데 대표적인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텅스텐 한번 채워보겠습니다. 텅스텐이라는 물질이 금속 물질이거든요. 텅스텐. 금속이기 때문에 고체예요. 솔리드. 이 텅스텐을 고체를 이 5나노짜리 틈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들어가게 되나요? 안 들어가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 치약의 성분, 불소 함유, 불소 성분을 1, 2, 3, 4, 5, 6개를 딱 붙여줍니다. 6개를 붙여주면 이것이 가스의 형태로 바뀌어요. 마치 고체를 가스로 바꾸는 과정을 하게 되겠습니다. 이러한 WF6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제 불소가 6개다. 그래서 육불화 텅스텐. 육불화 텅스텐이라는 소재인데 이 소재를 만드는 업체도 또 있어요. SK 머티리얼즈의 본업이고요. 그다음에 후성 이런 업체들이 이제 국산화를 해서 많이 소재를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습니다. 넣으면 우리가 지금 뭘한 거죠? 이 과정이 화학약품을 사용한 거죠. 화학약품을 사용했는데 고체 상태로 힘드니까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어떤 상태로 사용했냐면 기체 상태에서 사용을 했죠. 베이퍼 상태로 사용을 했고 이 장비에다 넣고 집어넣어요. 집어넣으면 이 가스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.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.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.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포지션이다. 그래서 디포지션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공정의 이름, 이 장비의 이름, 이러한 공정의 이름을 줄여서 이제 CVD 장비 또는 CVD 공정이라고 합니다. 이 CVD 장비를 만드는 장비사는 앞타임에서 배웠던 애칭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과 거의 유사해요. 이 CVD 장비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, 그다음에 램리서치, 토쿄 일렉트론이 상당히 잘 만듭니다. 근데 아까 식각 장비에서의 이 업체들의 점유율은 약 88%였는데 이 CVD 장비에서의 이 업체들의 점유율은 한80% 정도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요 8%의 간극이 어디로 갔느냐?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산 장비 업체들이 많이 국산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국산 업체들 중에서 이 CVD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, 원익 IPS, 테스, 유진테크 등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소재와 또는 반도체 종류에 따라서 다 각각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당연히 다 다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CVD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자, 이 CVD 장비를 가동을 시켜보겠습니다. CVD 장비를 이제 키면은 물질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.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5나노짜리 이 틈에도 이렇게 물질이 다 이렇게 차서 들어가게 됩니다.
기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. 그렇게 됐습니다.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옆방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